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사람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 사람들아 그 나귀 새끼는 가져가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맞은편 마을 벳바게에 이르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가 있었고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형틀을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수천 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 밑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권도 없습니다. 내 나라도 없습니다. 내 땅도 없습니다. 고난의 고난의 세월을 이스라엘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온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그 메시아가 오시는 건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거대한 힘을 가진 왕같은 다윗과 같은 힘을 가진 능력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는 것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영웅 중에 영웅이니까 이렇게 예전에도 예수님과 같이 인기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를 로마로부터 세계의 그 강대국으로부터 구원할 건져낼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환호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속죄일날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야말로 은혜와 축복의 전당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장사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복된 제단이 완전 장사터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바꾸며 돈을 벌며 돈을 거래하며 돈 황금 만능의 제단이 됐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축복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장사하는 황금 맞는 주의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나라의 문제도 또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여러분 장사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송아지를 팔고 여기서 돌을 바꾸고 장사를 하고 비둘기를 팔고 예,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요 여기서 필라델피아를 간다든가 사람을 만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워싱턴 뉴욕을 간다든가 하면은 꼭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 뒤에서 떠나면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래야지 잘 다녀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사하고 가면요 반드시 성전에 들어오는 은혜를 또 줘요. 얼마나 이 성전은 은혜 충만한 제단입니까?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또 성전을 떠날 때 제가 이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그러고 갑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요? 하나님 앞에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1,000번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밤에 왕궁에 오셨어요. 왕궁에 오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질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 전에서 내게 응답하여 주겠고 치료하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역대하 7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정 문제, 사녀 문제, 건강 문제 또 나라가 여러분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려울 때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이죠. 2021년 여러분 예, 8월달서부터 3월 10일 3월달까지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 우리가 한마음재단에서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여서 저 오퍼답이 예, 박정호 목사님이 심호하는 침례교회까지 우리 여기 김종환 목사님도 계속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 대통령을 바로 뽑아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여러분 윤석열의 지도자였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씨가 지도자로 나왔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 대통령 선거하는 날까지 기도했습니다. 예, 큰 신이 0.78% 차이로 1%도 아니에요. 근소한 차이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몸도 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질병으로 온몸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세요. 1970년도에 여러분 이 서울역에 가면 지게꾼들이 있었어요. 지게꾼들. 저도 지게꾼들을 봤어요. 저 강원도 춘천에서 오는 완행열차 또 저 목포 여수 광주에서 올라오는 예, 완행열차 특급열차에는 많은 짐들을 싣고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동대문시장으로 사람들이 짐꾼들이 몰려듭니다. 또 여러분 부산, 대구, 포항, 울산 이런 곳에서 시골에서 많은 짐을 가지고 열차를 타고 올라오면 서울역에 오면 거기에는 많은 지게꾼들이 있어요. 지게꾼들. 그러면 지게꾼들이 그 올라오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사꾼들의 짐을 싣고 택시에도 실어주고 버스에도 실어주고 그리고 짐을 실어주는 어떤 분은 10원 주고 5원 주고 그럽니다. 김윤이라고 하는 예, 이 대한민국의 아주 가난하고 지게꾼인데 이 사람이 예, 거의 100개의 교회를 세운 기적의 사람이 됐어요. 30대 초반에는 직업도 없고 서울역에서 지게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짐을 맡기면 짐을 실어다가 지게를 싣고 택시에다 갖다 실어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3원 주고 5원 주고 10원 주고 많이 벌면 80원 짐을 적게 실으면 50원 60원 오늘날로 40년 50년 전 아니에요 70년 되니까 50년 전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50원 벌면 한 5만 원 버는 거예요 60원 벌면 한 6만 원 7만 원 버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가면 또 아이들 학용품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게꾼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 평에 1,000평 2,000평 되는 한 평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그 땅에다 교회를 60개 70개 지게꾼인 이 사람이 교회를 쳤어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71년도에 여러분 이제 하루를 다 마치고 수요일 날인데 피곤하고 힘들지만 지게를 치고 집으로 가야 하는데 예, 그래도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에 데리고 가야지 해가지고 이 김윤이 이 젊은 집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50년 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가 양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붕이 양철판으로 돼 양철판이 녹아가지고요. 녹슬어가지고 비가 오는데 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대상에 있고 성도들은 비 맞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 이게 양철이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비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좀 우리 수리합시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헌금 좀 합시다. 양철 한 네다섯 개만 갈면 되니까 예. 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김윤희 씨가요 하루 그날 벌었는데 60원을 벌었어요. 60원 한 6만 원 버는 거죠. 오늘날로 계산하면. 그런데 나는 이거를 하나님 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그러는 거예요. 난 이거 하나님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면 우리 아들 학교 갈 때 공책도 사줘야 되고 연필도 사줘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우리 다 굶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1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2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원 내고 해가지고 이 헌금이 들어왔어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 김윤이라고 하는 젊은 집사님도 지게를 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예, 이거 뭐 많은 돈도 아닌데 그러나 이 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좀 가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목사님
사택에 계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사님 내가 오늘 서울역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해서 60원 벌었는데 이걸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우리 애들 공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아서 이거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 그냥 가족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6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야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예?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예. 그거를 힘들게 번 걸 60원을 다 바치고 예. 무거운 빈지기를 치고 집으로 갑니다. 아, 집에 갔는데 보니까 집에 초상이 났어요. 초상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집에 독자가 죽었어요. 독자가. 국민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가면은 뭐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그 옥수수빵, 옥수수 갓빵 그거 가져가면 아빠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한다고 다른 애들은 그 옥수수빵, 노란 옥수수빵을 다 학교에서 먹는 거예요. 다 줬어요 그때는. 네, 저도 먹었어요. 그 노란 옥수수빵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 옥수수 가루를 그 미국에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펜실베니아에서 보냈어요. 여기서 보냈어요. 그런데 펜실베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맛있었어. 옥수수빵이요. 여러분들도 다 잡숴봤을 거예요. 안 잡숴보신 분은 예, 굉장히 하여튼 예, 잘 사르신 분이야. 강남에 사셨어요. 그때. 저도 그 옥수수빵을 먹었어요. 야 하나 더 줘. 저는 그 옥수수빵을 제가 배급을 받으러 갔어요. 야 영천에 너하고 너 셋이 갔다 와. 그럼 오다가 하나 먹고 집에 이제 그 선생님이 또 줄 때 또 하나 먹어요. 두 개 먹었지. 아주 맛있었어요. 아 근데 이 꼬마 아이가 3학년 된 아이가요. 자기 엄마하고 아빠가 옥수수빵을 가져가면 맛있게 먹는다고 이 아이는 그걸 싸가지고 집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시원찮으니까 예. 다리를 건너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다리가 후둑후둑. 예. 그거 먹어도 시원찮은데 그것도 안 먹으니까 다리를 건너올 힘이 없는 거야. 예. 그때는 다리가 많았어요. 서울에도. 그래 빠져 죽었어. 불이 환하게 밤인데 여보 이거 뭐예요? 하니까 예 죽었어요 아들이 독자야 독자 불을 와 피는 부슬부슬 오는 예? 서울 한복판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이야 하나님 내가 이거 헌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 밤에요 피가 부슬부슬 오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요 방을 못 구해가지고 있는데 방 좀 있으면 방 하나 달라고. 아 우리 집에 초상이 나가지고 방을 줄 수가 없어요. 방이나마나 뭐 방 하나 가지고 아들 엄마 다 자는데 거기 뭐 방이 어디 있어요? 그 집에 가난한 집에 세대로 사는 집에. 그 불을 환하게 켜놓으니까 네, 방이 많은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독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무슨 방을 달라고 하냐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네? 방 구해놔가지고 하룻밤 주물고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하는 이 신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들이 죽었으면 기도해야죠. 그러더래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기도하고 죽었으면 끝났잖아요. 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그 두 부모 앉혀놓고 상주죠 상주 부모니까 앉혀놓고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지게꾼 아버지가 눈떠보니까 또 죽어있더래요. 기도를 막 하는데도 혹시 살까 해가지고 눈떠서 이렇게 보면 그대로인데 근데 아이가 여러분 살아났어요. 네,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이 아이가 깨어났어요. 이 김윤희 장로님이 베스트셀러 책이 대한민국의 지게꾼이 한 평에 여러분 천만 원, 이천만 원 하는 이 땅 위에 교회를 60대, 70대 지게꾼이 줬으니까 이 기적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신사가 하는 말이 당장 내일서부터 옷 좀 깨끗이 옷을 입고 이 회사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역으로 지게꾼으로 나가던 이 사람이요. 서울역에 나가면 50명, 60명의 지게꾼들이 쭉 줄을 서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신사가 말해준 회사로 가는. 당신은 오늘서부터 과장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과장됐어요. 왜? 지게꾼의 경험이 많으니까. 과장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과장에서 부장되고 부장에서 적극적으로 올라가더니 내가 일사후퇴제 맨몸으로 내가 나왔는데 나는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한 10년 경력을 쌓아가지고 이 회사를 당신이 맡아서 하라. 할렐루야.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김윤희 집사는 지게꾼이 서울역 한복판에 종로에도 교회를 세우고요. 60개 목표가 100개래요. 100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복에 복이 차고 넘쳐난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세상 사는 날 동안 환란이 없어 평안하게 하옵소서 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기도하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 되고 병든 자도 치료받고 기도하면 절망에서 통곡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요. 예. 우리 한마음교회가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카펫 얼마나 잘 됐어요.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한번. 카펫 한가운데 이 금을 쳐놓은 교회 있는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금은 아니에요. 이걸 또 뜯어가시면 안 되는데. 예. 한마음교회 이 카펫은요. 다른 교회는 이음과 이음 사이에 본드로 이어가지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드로 이어지 않고 저거로 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천년 만년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모든 카펫은요. 어디를 가든지 호텔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요. 그 이음새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10년도 더 됐어요. 카펫 단지. 이 강대사 이 카펫 위에 원래는 이게 아니었어요. 카펫이.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장립 받으면서 이병택 장로님이 교회 리모델링을 다 한 거예요. 얼마나 크게 축복을 받으시겠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리 이전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갈 때마다 양복을 깨끗이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교회 끝나고 가실 때 하나님 저 집에 갑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또 들어올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은 상을 엎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치료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팍 열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못 쓰는 모든 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서류는 어디로 들어가요? 서류함으로 들어갑니다. 서류함은 거기에는 집문서도 있고 아주 중요한 서류들을 모아놓는 곳이 서류함입니다. 저희 집에도 가면 영주권, 영주권에서 시민권 받은 서류, 모든 서류는 서류함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넣습니다. 모든 이 땅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그 함이 있어요. 이 어디로 가느냐,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 여러분 돈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은행으로 다 가죠. 돈은 은행으로 다 갑니다. 은행에 딴 것 가져가면 은행원이 반기지 않습니다. 은행은 돈을 가져가야 은행을 좋아합니다. 모든 건 다 걸로 가죠. 그런데 기도함은 어디로 가요? 기도함은 여러분 금향로로 들어갑니다. 금향로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금향로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기도만 금향로로 들어가요. 다른 건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